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키니 폴댄스 조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회 때 필라테스 강사 정유진 선생님이 진짜 완벽한 폴댄스를 보여주셔가지고 2회는 더 잘해야겠다. 1회를 사실 제가 재밌긴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막상 집에 가니까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왜 그걸 못했지? 아, 왜 거기서 발이 안 잡혔을까? 막 자꾸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2회 촬영 전날 너무 설레서 그래서 좀 잠을 설쳤어요, 오늘. 오늘 폴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색다르게 해볼 거예요. 어떤 게 지난번과 좀 달라요? 왼발 무릎을 짚으실 거예요. 오른발을 바깥쪽 옆 방향으로 꼬아 앉아줄 거예요. 왼발 위에 오른발, 오른손 사이로 나와서 양발 뒤로 꼬아줄 거예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약간 힐러프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현재 방송으로는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라폴이라는 폴인데요. 롤리팝 사탕 있잖아요. 네. 그 모양이랑 똑같다고 해서 롤리팝이라고도 하고요. 폴이랑 푸프랑 네. 결합했다고 해서 리라폴이라고 해요. 그럼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결합되면? 어려운데 우리 유진 선생님이 실력이 워낙 좋으시니까 처음 배워본 사람들도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조금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에이, 설마 이런 거 배운다는 건 아니죠? 아, 요거 할 거예요. 사실 조금 더 어려운 건 없잖아 있지만요. 성취감이나 운동 효과 요런 부분에서는 정말 짱이에요. 폴댄스에 대한 동작도 완성해야 하고요. 후프 폴댄스에 대한 동작도 완성해야 되고 후프도 아닌 폴도 아닌 중간 부분까지 믹스해서 만들어내는 게 미라폴이에요. 오늘 유진 선생님한테 알려드리는 건 폴댄스의 꽃 해마라는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요? 네. 오. 위에를 똑같이 너무 넓게 잡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올려서 잡은 만큼만 똑같이 그 상태에서 앵클 클라인. 아하. 자,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위에 잡고 너무 낮다 싶으시면 다시 한 번 더 올라오셔도 돼요. 자, 왼발 무릎을 짚으실 거예요. 왼발 무릎. 그대로 짚은 힘 그대로 오른발, 앞으로 나오면서 발을 가지고 오세요. 앉는 거 연습을 일단 먼저 하셔야 되는데 네. 내려오실 때는 다시 왼쪽 방향으로 양손을 잡고요. 잡고 오금으로 되게끔 주저앉으세요. 자, 그대로 오른발. 오른발. 받치고, 왼발. 왼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어차피 내려오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알겠어. 천천히 천천히. 사이드에 서서 앵클 클라임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양손 위에. 중간 여기 그렇죠. 오른발 앞에, 왼발 앞에. 왼발? 그렇죠, 끝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면 하나, 둘, 셋. 양발 당겨와요. 그렇죠, 양손 더 위에 잡고 왼발 무릎 받칠 거예요. 왼발 무릎! 그렇죠! 오른발 가지고 와서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앉는 것까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앉았을 때 느낌 어때요? 조금 높긴 한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편해요. 약간 거기서 나는 공주다, 나는 예쁘게 앉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모습을 지금 한껏! 나의 매력을 한껏! 약간 이렇게 앉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우후! 너무 예뻐! 한번 스피닝 줘볼게요. 주면서 카메라 여러 방향 다 봐주시면서 알겠어요. 한번 매력 한번 뽐내주세요. 알겠어요. 갈게요. 알겠어요. 이제 고! 고! 와, 너무 예뻐! 어쩌면 좋아. 근데 생각보다 전혀 무섭지 않죠?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케이. 생각보다. 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오케이. 자, 사실 동작보다는 겁먹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이거 나는 운동을 하면서 놀고 있다. 그 마음으로. 자, 내려오실 때는 양손 다 왼쪽 방향 잡아보실게요. 왼손, 양손 다 왼쪽. 왼손. 똑같은 그립으로 오른손. 그렇죠. 자, 엉덩이 그치. 뒤로 빼면서 양발 다 오금으로 내려앉게끔. 이렇게. 쭉. 그렇죠. 자, 그러면서 손을 더 낮게. 양손 낮게. 다. 그렇지. 오른발 바깥으로, 왼발 바깥으로. 그렇죠. 오! 괜찮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